부모가 주시는 거 먹고 기다리고 부모님은 자식이 챙겨주면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부모님들도 변하셔야 되거든요. 고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, 아래에서 위로. 근데 아래에서 위로가 더 많거든요. 그거를 그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라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. 네. 서로 바꿔서 부모님들도 연로가 이제 연로해지시면 자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또 얘기 내측편에 보면 자심 의기처 부모 불출혈, 자부일 의기처 부모알, 시선사 자행부부 지뢰연, 몰신 불쇠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아내를 많이 많이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네 며느리 아니다 라고 하면 내쫓으라는 겁니다. 또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아내를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처가 나한테는 무척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부부의 예를 행하고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. 그때는 어릴 때 미성년자일 때 장가들을 보냈잖아요. 그러면 사리 판단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처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,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. 드라마에 네. 특히 많이 나오고 부자 간에 뭐 연을 끊는다, 네. 호적에서 뭐 이렇게 한다, 네.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뭐 삶의 이치? 뭐 가치관이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문의라고 했잖아요. 문의는 저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문의가 그려지는 것들이잖아요. 실수 없이 성공만 해서 자라난 사람은 문의가 어떨까요? 뭐 과연 저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만 실수하고 실패를 겪어가야 더 예쁜 문의, 더 단단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그런 것들을 책임을 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주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